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10월 10일입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고요. 이따가 뒤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저께 그 준풀업 4차전 직후에 저는 이제 그 이동 중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수업 끝나고 세 번째 수업하러 이동 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불PD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파일 두 개가 제가 만든 게 하나 있고 불PD가 보낸 게 하나 있고, 그래서 불PD 거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거를 들으면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4차전에 대한, 그리고 5차전에 대한 것도 있는데, 뭐 지금 이 마당에 LG하고 KT 이제 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임창규하고 엄상백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뭐 모르긴 해도 모든 투수들을 다 때려붙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뒤에다가도 실어놨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6시 반쯤에 이제 이동하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에서 백정현마저도 경기 도중에 처음에는 뭐 타구에 눈을 맞았다 그래갖고, 어이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눈으로 날아오는 과정에서 손으로 본능적으로 가렸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가락 미세골절로 백정현마저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대로라면 황동재 혹은 좌승현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황동재 좌승현 다 올려야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원태인 레이에스 황동재 좌승현 이렇게 삼성은 선발을 꾸려갖고 아마 플레이오프에 데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진짜 최지강도 없고 오승환도 없고, 예, 코너도 없고, 삼성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일단 내일 저녁에 LG하고 KT부터 결정이 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저께 집에 와갖고 하이라이트를 들으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너무 상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김현수, 박예민이 이제 백투백 친 거서부터가 이 경기 심상치 않은데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염감의 그 이상한 집착 때문에 이 경기는 망한 거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5대5가 됐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강철 감독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야, 일단 상남자 박영현은 아껴야 돼. 이렇게 형준이가 해주겠지 하다가 5대5까지 된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연장을 가게 됐는데, 사실 연장을 가면은 이건 KT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예요. 왜? LG는 그러니까 이제 에르난데스를 8회 9회 공 30개로 다 써버렸으니까. 근데 KT도 끝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 너무나 허무한 끝내기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염감은 왜 엔스랑 빨리 헤어질 결심을 못해서 이 경기를 말아먹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이강철 감독은 또 너무 아끼려다가, 야, 우리 박영현 아껴야 돼. 형준이가 해주겠지 하다가 경기 말아먹을 뻔했고, 그리고 결국 신민재가 갑자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다가 망친 거고, 예, 그 타구는 오지원이 처리해야 되는 타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민재도 자기 간에 이제 어제 공격이 안 풀리니까 수비로라도 뭔가 해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기본을 망각한 플레이다라는 또 개쌍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마지막이 뭐냐, 제가 지금 10시 반에 이 앞부분을 좀 하고 이제 스브스 뉴스를 갖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 순간, KT 쪽에서는 왜 이런 소식이 지금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애들은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올라오기에는 좀 부적절한 소식 같은데, KT가 무려 11명을 방출을 하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그 조용호 선수도 있고, 예, 조용호 선수는 응원가가 참 인상적인 친구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 이게 조용호 거예요. 근데 조용호 방출, 박시영도, 그러니까 방출하면 이제 재계약 포기죠. 그죠? 박시영. 예, 롯데에서 와갖고 참 꾸준히 일 많이 한 친구인데, 박시영, 하준호, 조용군, 박시윤, 김지민, 한민우, 윤강찬. 투수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투수를 무려 7명을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호, 최정태, 김규대, 홍현빈. 홍현빈은 아마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죠? 예, 아마
홍현빈 해갖고 검색해 보시면은 무슨 문제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힌트는 상남자하고 비슷한 짓 했다가 걸린 거예요. 예, 근데 상남자는 잘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고, 홍현빈은 이번에 방출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좀 들어본 친구들은 아무튼 박시영, 하준호, 그리고 조용호, 홍현빈, 예, 이 네 명 포함 총 11명이 방출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요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너무 상황이 많이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를 만들려다가 포기해. 그래서 스부스 뉴스로 갈무리를 합니다만, 요거 들려드린 다음에 이제 저희 불PD 파일, 물론 제가 추임새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PD가 이제 너무 열이 받은 거, 저도 이제 되게 열받았었어요. 그래서 아, LG가 막, 예. 근데 LG 아닌 다른 팀 팬님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특히 KT 팬들이 들으시면은, 예, 좀, 네,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어제,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염감의 패배는 그 말도 안 되는 패배죠. 예,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를, 그 제가 추임새 넣을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뒤로는 이제 제게 이어집니다. 예, 그니까 제가 이거저거 다 얘기해갖고 대충 한 17분 정도 말을 했는데, 그냥 뭐 얼추 그 상황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돗자리를 깔아서가 아니라, 그 카드밖에 없습니다. 이제 LG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예, 그러나 어쨌든 또 0%의 확률을 깬, 이건 무슨 얘기냐, 3차전을 가져가면은 그 뺏긴 팀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 0%를 이강철 감독은 또 깬 거예요. 그러나 이강철 감독도 그렇고 염 감독도 그렇고, 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감독이 다 뭔가 지금 판단력에 굉장히 착오가 있었다. 물론 더 컸던 건 염경엽 감독이죠. 예, 아마 이 파일을 올리고 난 다음에도 아마 가루가 되게 까이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 저도 이번에는 염한테 되게 화 많이 났어요. 우리 염감 형님한테. 예. 그건 좀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뉴스로 한번 1차 정리를 하고 불PD 거, 제 거 이렇게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월 10일 목소리로 얘기한 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예. 어차피 저 또 수업하러 가야 돼요. 예, 이번 주는 뭐 끝났습니다. 그냥 계속 낮에 직전 대비 저녁 때는 고3 수업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가을 야구는 제가 어떻게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불피디야 뭐 이제 만약에 LG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걸 할 이유가 없지만, 저는 그렇지 않죠. 저는 코시 끝까지 다 책임을 지는 걸로 할 테니까, 예, 그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소액 후원, 입소문 등등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야구는 끝까지 더치아라 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4차전의 뉴스를 들어보시죠. 스브스발입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KT가 심우준 선수의 연장 끝내기 결승타로 LG를 꺾고 끝내기 땅볼이 된 거죠. 예. 유병민 기자입니다. 1승 2패로 지면 끝인 벼랑 끝 상황에서 KT는 선발 쿠에바스가 2회 김현수와 김현수하고 박예민의 백투백, LG가 갖고 온 거예요, 흐름을. 예. 하지만 타선이 곧바로 4회 말 공격. 근데 엔스에 대한, 네. 4-3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스는 무조건 5이닝은 막아줘야 된다라는, 그게 염감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터뜨려 한 점 더 달아났습니다. 자, 5-3. 에이스 고영표가 7회까지, 그리고 고영표한테 계속 말렸고요. 소영준이 흔들리면서 그 점을 내줘 동점. 예, 이게 이강철도 판단 착오란 거죠. 마무리 박영현이 마운드를 지킨 가운데 며칠 쉰 박영현은 대단은 했는데, 박영현도 어제 많이 던졌어요. 자, 타구가 투수 맞고 굴절됐고, 여기서 왜 신민재가 나? 유격수 오지환이 충돌한 사이 삼루 주자 김상수가 홈을 밟았습니다. 네. 심우준의 끝내기, 너무나 허무한 끝내기였죠. LG를 6-5로 물리치고, 물론 KT 입장에선 극적인 끝내기고요. 5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주인공 돼야 되겠다. 자, 심우준입니다. 중얼거렸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환호성을 듣고 그 상태로 그냥 누워버렸어요. 네. 연장 11회까지 3.1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박영현은 4차전 MVP. 네, 너무 많이 던졌어요. 네. 물러설 수 없는 준플레이오프 마지막 승부에 KT는 엄상백, LG는 임창규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뭐 이 선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예, 확실히 뉴스하는 사람들이 정리는 잘하네요. 저는 어제 정리하다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불PD의 리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도 중간중간에 많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예, LG팬 입장에서 어제 경기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KT팬님들 입장에서 우와 이걸 이겼다고? 근데 사실 LG팬 입장에서 이걸 진다고? 예, 연경혁 감독은 네, 정말 자기 스스로가 그 이상한 확신냐고. 예, 내가 가야 되는 대로 가야 돼. 이것 때문에 아마 예, LG에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불피디입니다. 네, 오늘이 원래대로라면은 준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그 시리즈를 정리하는 그런 녹음물을 만들어 드렸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오늘 LG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경기는 그러나 KT는 기적을 썼죠. 예. 생각이 나요. 사실 뭐 엔스가 생각보다 좋은 공이 아니었고 1차전만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원래 기본 3실점을 하는 친구인데 3일을 쉬고 올라오겠으니 사실상 더 못 던지죠. 예. 엘리가 나오고 그 9회 10회에 박영현을 상대로 안타 하나 치지 못하고 이닝을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 지는 게 사실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승현도 1이닝 잘 해줬고요. 뭐 정우영 백승현은 기적이었죠. 안타를 허용하긴 했지만 정우영은 때문에죠, 돌아왔다. 예. 예. 에러 때문에라도 좀 어쩔 수 없이 지긴 했지만 마지막 투수가 되긴 했지만 어제의 정우영은 괜찮았어요. 예. 뭐 어줍지 않게 슬라이드 안 쓰고 좀 구속이 죽었지만 투심으로 계속 승부하는 게 어찌 보면은 결국에는 그때 상황에서는 맞는 선택이었거든요. 제가 늘 말했죠. 정우영은 투심이다. 무사말로에 올라와서 처음에 홈으로 해서 아웃을 잡고 땅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삼진을 잡는 과정에서 뭐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정우영 있잖아요. 뭐 150대 중후반에 그 투심을 던지던 예, 그 정우영은 지금 없지만 어느 순간 공략법이 좀 생긴 것 같다. 이제 쓸데없는 공들 안 하고 그냥 투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본인도 슬슬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겠죠 사실. 그게 시즌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뭔가 텐션이 안 오르네요. 할 말도 별로 없고 마지막에 어제 LG 팬들 다 이랬어요. 수비가 좀 부딪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신민재가 이만큼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거기서 나오냐고.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의욕이 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라니까요. 오지환 선수가 사실 해결했어야 되는 공이 맞거든요. 그런 정도의 코스의 공이었다면 이미 홈은 늦었고 1루에다가 아웃을 해서 이미 투아웃이었으니까 1루에다가 승부를 하는 게 맞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1루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2루수보다는 유격수가 훨씬 빨랐거든요. 그리고 공 던지는 코스도 좋고 실수할 가능성도 적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2루수가 그 포수 마운드 뒤쪽에 있는 공을 잡고 몸을 회전을 해서 1루를 던져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그 레이업 슛이나 뭐 그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많죠. 끝내기 에러라던가 많죠. 근데 차라리 오지환이었다면 그냥 직선으로 던지기만 했어도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았나. 신민재가 의욕이 너무 앞섰다. 예. 네, 뭐 기본을 망각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것들도 연습을 하긴 하겠지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실 진짜 연습과 실전은 완전 다르죠. 어느 정도 그러나 왜 거기서 나와 이씨.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여기에 공이 떨어졌을 때는 유격수가 수비를 한다. 여기에 공이 떨어졌을 때는 2루수가 수비를 한다. 근데 어쩌면 정 가운데였으니까 이게 상황이 좀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 공은 유격수가 처리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공 잘 보여줬고요. 백승현도 굉장히 좋은 경기 해줬고 엘리도 마찬가지고 김진성 선수도 홈런을 맞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건 강백호가 잘 친 겁니다. 예. 이건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 봤어요. 그 도박이 성공을 한 거죠. 예. 성공한 도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강백호의 골프 스윙 같은 말이긴 하지만 예. 이게 아다리가 맞았던 거고.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차전입니다. 일단 LG 입장에서는 박영현이 3.1이닝이나 던졌기 때문에 하루 쉬고 나온다고 한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현, 에르난데스도 마찬가지죠. 이거 에르난데스마저도 4연투를 냈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투수는 엄상백 대 임찬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그 두 선수를 아껴놨기 때문에 사실 뭐 아껴놓는 것도 아니죠. 사실 KT 입장에서는 엄상백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고 LG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로라도 임찬규를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만 5차전이 생긴 마당에 그거를 동점 상황에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가장 아쉬운 건 그거예요. 예, 엘리가 그 8, 9이닝을 잘 해결하고 그 다음 10회 12대를 하는데 그 어떤 불펜 선수를 봐도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쓴 선수 썼고 한덕주도 썼고 김진수도 이때 단톡방 분위기가 그랬어요. 야, 이거 누가 나오냐? 와. 남은 불펜 투수들을 다 봐도 얘네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뭐 이지강도 그렇고 뭐 김대현도 그렇고 좀 누구를 올리니까 누구를 올려 그냥. 그런데 백정현하고 정우영이 어제 제 몫을 했다. 맞으면서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좀 고무적이죠. 변함이 없었거든요. 근데도 어찌 꾸역꾸역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LG가 이길 가능성보다는 KT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요. 연장전 가면은 무조건 홈팀이 유리한 거예요. 13회, 15회까지 있지만 LG가 점수를 내는 상황보다는 KT가 점수를 내는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았죠. 사실 그 다음에 뭐 KT 같은 경우에는 손동현도 있었고 뭐 우규민도 뛸 수 있다고 하니까 우규민도 있었고 김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을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LG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예. 자, 이 뒤로는 불PD가 거의 막 울다시피 에휴 뭐 떨어지면 뭐 할 수 없고요 뭐 이래갖고 뭐 넋두리고요. 근데 이 넋두리를 잘못 또 오해를 하시면 아씨 뭐야 이거 LG 방송이야? 뭐 저희 더치아라 멤버 중에 LG 팬이 많은 거랑 저는 아프리카 중계할 때도 그건 되게 싫어했어요. 예, 편파 중계라는 게 뭐냐 도대체. 예, 저는 그거는 중계 내지는 방송 녹음에는 그러니까 저하고 안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렇게 불PD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이 뒤에 제게 이어질 텐데 겹치는 부분은 많지만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중간에 인사를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은 제게 뒤에 한 17분 정도 이어지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예. 과연 내일 저녁 임창규 엄상백 그러나 임창규와 엄상백은 어쩌면 선발일 뿐 모든 투수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싸움의 승자는 누굴까요? 이제는 진짜 개싸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실수를 남발하는 염경엽이냐 아니면 그동안 마법을 잘 부리다가 3차, 4차전 실수할 뻔했던 이강철 감독이 또 한 번 신화를 창조할 것이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자, 저는 일단 중간에 인사드리고 이제 제 거 들으시고 이 파일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253회 겸 야구 이야기 7탄 일단 중간에 먼저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박진 앵커 이어집니다. 중간 끝. 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네. 야,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진짜. 제가 그 252회 야구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업이 끝나면은 경기가 끝날 거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업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연장전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귀를 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 이렇게 쭉 봤더니 일단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제는 말이죠. 제가 그 댓글 타임에서 가끔씩 또 우리 또 그 반염의 선봉장 무상좌하고 이렇게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아이, 그래도 이해할 건 이해해. 막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오늘 경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기분 같아갖고는
만약에 이번 시즌 끝나고 잘려도 염은 할 말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 경기가 이렇게 진짜 아사리판이 된 원인, 엔스에 대한 헤어질 결심을 늦게 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엔스를 3회 끝나거나 아니면 혹은 4회 원아웃 정도에서 빨리 바꿨으면 어차피 다 때려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저는 저희 더치하라 단톡방에서 계속 그랬어요. 안 되면 오늘 임창규까지도 다 투입해야 된다. 왜 그랬냐면은, LG 입장에서는, KT야 물론 당연히 지금 또 이제 기적을 또 쓴 건데, 왜냐하면 준프롭에서 3차전을 진 팀이 4차전을 이기고 5차전까지 간 예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것도 0%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KT는 지금 와카 없앤 것도 이것도 처음이고, 지금 이제 3차전 확률 100%를, 그러니까 LG가 100%고 KT는 0%였는데, 그걸 깬 것도 처음이에요, KT가.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이강철 감독 얘기도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이강철 감독도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긴 있죠. 근데 오늘 경기만 놓고 보자면, 한글날 경기만 놓고 보자면, 어떤 분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대첩이다라고 하겠지만은, LG KT 팬들 둘이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대환장 파티하는 경기였다. 감독들이 뭔가 지금 상당히 오판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예, 모두 각이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이 이제 한 6시 반쯤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 쉬고 모레 6시 반에 또 이 야구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KT 입장에서는 우선 정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엔딩마저도 아주 극적이었어요. 그죠? 예. 진짜 모처럼 정우영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정우영인가? 막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무사 말로에 올라왔고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마지막 공도 사실은 투수앞 땅볼을 유도한 건데 그 투 땅을 놓쳤는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 나름 견실한 플레이를 했던 신민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연쇄 반응인 건데 박영현을 만나면서 계속해갖고 이제 스피드에 못 쫓아가는 스윙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비로 만회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투수 앞 땅볼이 굴러갔을 때는 오지환한테 맡겼어야죠. 근데 자기가 거기 끼어들면서 오지환하고 신민재가 충돌을 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땅볼이 아무도 못 잡는 땅볼이 되면서 이제 이게 끝내기 땅볼이 된 건데 심우준의 끝내기 땅볼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라고 보면은 처음에 김앤수하고 박예민이 백투백을 쳤을 때만 하더라도 뭐 문상철 홈런 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왜? 문상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좌투수한테는 특화된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LG가 한 점을 더 도망갔는데 여기서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끼리 실제로 토론을 했다니까요. 도대체 염은 왜 그랬을까? 영감은. 근데 결론은 뭐냐? 자기가 짜놓은 판에서 흔들리는 거를 용납 못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저희끼리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엔스는 무조건 5이닝까지는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믿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요. 현실에서 만약에 이렇게 받쳐주질 못하면은 플랜 B, 플랜 C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은 개투가 너무 부족하다. 없다.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2승 1패를 해놓고 오늘만 이기면 무조건 올라가는 판때기예요. 그런데도, 야, 개투가 없으니까 엔스가 무조건 5이닝은 먹어줘야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진성까지 올리고 유영찬까지 올렸음에도 거기서 역전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진성은 또 강백호한테 홈런도 맞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진짜로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언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언제는 좀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따지자면 이강철 감독은 또 뭐였냐? 박영현을 아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자면 계속 끌려가던 LG가 5대5 동점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5차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는 리뷰 프리뷰의 의미가 없죠. 그냥 다 뒤섞어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5차전은 제가 봤을 땐 어느 팀 감독이 헷가닥질 안 하냐예요.
예, 지금 두 감독이 다 뭔가 판단력에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양비론이 아니라 두 감독이 오늘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염감 같은 경우는 에르난데스를 오늘도 30골을 던지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하루 쉰 다음에 5차전에도 이제 에르난데스를 또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불피디도 파일을 바로 올렸어요. 뭐 얘도 뻔하겠죠. 예, 분노의 파일이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앞부분에 빨리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이 파일 두 개를 짜라락 붙여갖고 올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지금 팔자에 없는 퇴근길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원래 3일 휴식이 보장이 됐으면 저도 안 그래도 좀 중간고사 때문에 수업이 다 낮에 몰려있었고 죽을 맛인데, 아 그러면은 낮 수업을 좀 하고 와갖고 내일 오후에 할까라고 했던 걸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오늘 극적인 승리를 냈던 KT도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어찌 되었든 간에 박영현도 오늘 30골을 던졌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예. 30골을 던졌어요. 그러면 하루를 쉰다고 해도 지금 양 팀의 가장 강력한 마무리들이 결론적으로는 에르난데스하고 박영현인데, 이 두 선수가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임창규 대 엄상백 플러스 조희영까지 붙일 거야. 이강철 감독은. 뭐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승리 때문에 고영표하고 박영현을 날려버린 거죠. 예. 저도 솔직히 고영표는 야 생각보다 길게 가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강철 감독은 고영표를 오늘 카드로 쓰고 이제 5차전은 안 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벼랑 끝에 몰린 팀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더 바본가를 따져보면 결론은 염감이 바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쭉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쪽은 헤어질 결심을 늦게 해갖고 망한 거고, 한쪽은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아끼다 덩댄다 그러잖아요. 예, 아끼다가 진짜 덩댈 뻔한 거고요. 예, 이것도 무슨 얘기냐, 그렇게 박영현을 아끼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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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지금 가을 야구입니다. 예, 가을 야구인데 두 감독이 다 제가 봤을 때는 5차전 혹은 야 우리 플레이오프 3성 이거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두 감독이 다 이러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죠. 왜? 이거 이제 페넌트 레이스는 끝났고 이제 보너스 타이밍인데 지금 뭐 카톡이 아직도 미친 듯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 참 모르겠는데 터질만 하죠. 솔직히 지금 터질만 하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패 까고 말고 예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패는 다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나마 이제 LG 쪽에 조금의 수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김현수는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개까지 까이는 게 이제 문보경인데 왜 3루에 송구했냐.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뒷얘기가 나오는 게 보니까 허부기가 처음에는 3루로 지시를 했는데 바꿨대요. 1루로. 1루 바꿨는데 그걸 문복이 못 봐서 그런 거라더라고요. 근데 문복이 형은 저는 그동안에는 수비를 견실하게 해서 수비를 견실하게 하면은 되게 공격도 터지거든요. 근데 와 이번 4차전까지도 문복이 형이 안 터지는 걸 보면서 야 얘 왜 이러나 진짜 뭐 5차전에 터트리려고 원기욕을 먹으나 지금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뭐랄까요,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보이고 분명히 쳐야 될 공이 지금 방망이가 안 나오고 있고 방망이를 휘두르면 좀 부정확하게 맞거나 아니면 좀 한 박자 늦게 맞거나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KT 쪽을 좀 말하자면 KT는 지금 제가 보니까는 김민혁 같은 경우는 좀 분명히 다운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회복이 좀 자꾸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2승 2패가 됐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5차전 예상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은 5차전이 열립니다. 이제는 뭐 모고 나발이고 없죠. 예, 근데
어쨌든 양 팀이 다 가장 강력한 마무리들은 이미 좀 써버린 상태고, 그래서 그럼 누가 빨리 회복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또 약간 박영현 쪽이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5차전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6회 이전에 어느 팀이 빠따로 박살을 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빠따력은 지금 서로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엄상백하고 임창규 중에 누가 더 오래 버티냐가 일단 5차전의 승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감독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주어진 상황과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조립을 해내고 조합을 하느냐, 이건 감독 몫이죠. 예. 근데 무조건 다 때려 박으면 이길 수 있었던 경기에서 왜 처음에 그렇게 야 5회까진 가야 돼, 5회까진 가야 돼,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가. 물론 상대팀 감독도 야 우리 아껴야 돼 아껴야 돼 나 시겁할 뻔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연장까지 가갖고 그것도 스포츠의 일부인 거거든요. 예. 정말 끝내기 땅볼이라는 사상 초유의 희한한 끝내기로 엔딩이 난 것도 이것도 어찌 보면 흐름이고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게 무슨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런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것도 하나의 진짜 흐름인가 보다. 예, 이제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기아는 아직 뭐 두 번째 문제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악재가 빵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흙탕 개싸움으로 가면은 특히 만일에요, 정말 KT가 신화창조를 해갖고 KT가 진짜 플레이오프에 간다, 그러면 박지만 감독 진짜 빵끝 웃을 거예요. 빵끝. 예. LG는 왜 그러냐,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내일 모레 경기는 염감 이제 또 이럽니다. 내일 손주영도 쓸 수 있다, 그러면 LG도 플레이오프 1차전은 그냥 아유 한 경기 주자, 이런 식으로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손주영도 5차전에는 다시 꺼내들지 않을까. 제 에르난데스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솔직히. 예.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예. 그냥 거의 뭐 선발 투수로 두 경기 정도 던진 거 정도로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염감은 5차전에서는 거의 필승 및 마무리 카드로는 손주영을 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K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박영현의 회복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영준은 지금 제가 보았을 때 맡기면은 생각보다 임무 완수율이 떨어집니다. 예, 이제 이런 변수가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 5차전.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낫수업밖에 없기 때문에 예, 낫수업을 끝내고 일단은 제가 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지금 못 보고 하이라이트만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요약을 드린 건데도, 그리고 이제 연장전 본 거랑 워낙 많은 일이 있었다래서 예, 지금 한 15분 정도 브이로그 떠들었는데도 막 카톡방에 아직도 불이 나고 있습니다. 예. 염감은 정말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집착, 그러니까 그 엔스에 대한 집착 하나 때문에 예,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 예.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일단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무튼 불피디 것도 또 한번 들어보고, 예. 제 거에 앞에 넣을지 뒤에 넣을지는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파일 하나, 불피디 파일 하나 이렇게 붙여서, 예. 요번 이 253회 겸 가을야구 7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제게 뒤로 가는 게 어쩌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그러나 어쨌든 또 예, 한글날 휴일이라서 또 이제 이 시간쯤 되니까는 이제 여기저기서 한잔 하시는 분들이 소리가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뭐 내일도 당연히 낮 수업이기 때문에 예, 그냥 국밥에 소주 한잔 마시고 들어가서 네. 그러나 파일은 내일 오후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 내일은 야구가 없는 날이니까요. 그죠? 예, 내일하고 모레가 제가 이제 낮 수업만 있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파일은 이따가 밤에 올라가던가 아니면
제가 좀 너무 힘이 붙인다라고 하면은 내일 오후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오후에 올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뭐 염감하고 이강철 감독이 또 뭐라고 또 이제 또 썰을 풀 거 아닙니까? 아,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다, 뭘 준비하고 있다. 근데 제가 한번 예언해 보자면 염감은 분명히 손주영 대기시킬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에르난데스 한 명만 믿기에는 이게 담보가 안 돼요. 예,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까지만 지금 경기 끝나자마자 알려드렸습니다. 자, 박진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내일모레 경기는 하니까 예, 끝까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경기라도 만약에 LG가 이기면 제가 말씀드렸던 예, 일요일날 라방 이벤트는 그래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맥은 엄청나게 많이 빠지겠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예. 근데 만약에 LG가 떨어지면 아마 불PD가 안 올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라방은 또 무산이 된다. 예,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제 진짜로 휴일이 없죠. 이제 올해는 뭐 크리스마스? 예, 그때만 빼면 근데 그때는 뭐 크리스마스든 아니든 간에 이제 다 쉬는 분위기니까 이게 올해의 마지막 휴일이니까 잘 즐기시길 바랄게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